Good morning, Bitcoi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 하나만 한 말이긴 한데요. 벌써 5월도 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5월 말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암호화폐에서 또 다른 전기가 된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현재 9% 넘게 상승한 8,035달러 선에 기록되고 있고요. 자, 대부분의 코인들이 9에서 1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알트코인 상승세도 동반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작게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도 보이지만 오늘 시장의 상승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보 시장 가치 현재 2,524억 달러에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6.6%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코인들이 시원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상위 100위권 내에서 내리는 코인, 26위의 크립토닷컴 체인을 제외하고는 58위까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내리는 코인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한 두세 개 정도 내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아침이네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소들도 대부분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도비 익스체인지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3위, 7위 후오비 글로벌이 차지합니다. 업비트의 거래량 2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도 대부분 국제 시세와 비슷하게 발맞추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빗썸에서는 952만원, 이더리움 30만원, 다시 한번 900만원 중반대와 30만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현재 951만 7천원 기록 중이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15% 급등합니다. 리플은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상승 방아쇠를 당기던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다시 900만원 중반대를 넘어선 채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보이고 있는 이 8,000달러라는 가격대는요. 며칠 전 비트코인이 상당한 매도 압력을 받았던 지점이라 더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라는 뉴스BTC의 분석입니다. 머지않아 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조셉 영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셉 영은 트위터를 통해 최근의 후퇴 후에 비트코인이 8,000달러를 향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시장 정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5월 17일 6,400달러까지 떨어진 것은 비트맥스에서 나온 막대한 5,000비트코인에 달하는 유동성인데 이를 극복하고 8,000달러까지 회복한 것은 시장이 현재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분석가인 크립토랜드는 짧고 굵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상승세가 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미국은 현지 시간 일요일이잖아요.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됨에 따라서 이게 정말 상승장의 시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덧붙이고 있는 뉴스BTC입니다. 자, 베릴 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와 비트코인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상승세가 이전의 상승세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실버트는 먼저 80%의 하락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고 그때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과 2017년의 가장 큰 차이는 인프라 변화라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버트는 커스터디언, 즉 수탁 회사, 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의 증가를 예로 들면서 2018년의 가격 하락과 ICO 시장에 불었던 역풍이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의 자산에 대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화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돈
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근본이제가 없는 세상에서 자라왔고요. 약 68조의 달러에 달하는 부의 차세대 주인이 될 이들이 금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자산을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들의 모든 재산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마지막 이유는 기관 자금의 증가 때문인데요. 그는 일회성 증거보다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자료를 좀 인용을 했는데 지난 1분기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로의 유입 자금의 70% 이상이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온 자금이었고요. 이 중 90% 이상이 비트코인으로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룸버그에 출연을 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자, 다음은 비트코인 캐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암호화폐 채굴 풀인 BTC 탑의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레이트가 한때 54%까지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댄스의 자료에 따르면 BTC 탑은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47%의 블록을 채굴했고 지금은 수치가 조금 더 줄어든 상태인데요. 네, 지금은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해시 레이트가 일단 해시율이 올라가는 경우 5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시장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공격이나 해킹의 우려가 생긴다고 하는데 51% 공격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한데 BTC탑의 경우에는 최근에 해킹 공격을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비에르 곤잘레스라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15일 BTC TOP 덕분에 해킹 공격이 9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가격 분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장에서 비트코인 캐시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전망이 밝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의미 있는 자료는요. 비트코인 캐시가 사용되고 있다.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아닐까 싶은데 이달 들어 하루 거래치가 18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면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캐시의 실생활에서 사용된 거래 대금을 나타내거든요. 자,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사용 사례가 늘면서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수수료가 늘어날 때마다 쉽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의 단기적인 가격, 그래서 600달러까지는 정말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새로운 유틸리티 토큰 레오의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20일 현지 시간부터 비트코인과 달러, 테더, 이오스, 이더리움과의 거래를 시작한다 라고 밝혔고요. 10억 달러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모아서 비트파이넥스의 커뮤니티에 힘을 싣기 위해 구한된 유틸리티 토큰 레오를 공개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레오는 아이파이넥스 생태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이파이넥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파이넥스 운영 그리고 테더 발행을 맡고 있죠. 1 레오는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1 테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요. 레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수수료 할인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최근 테더에 연동된 달러 예치금이 고객의 사전 고지 없이 비트파이넥스에 흘러들어가면서 한 차례 논란을 겪었잖아요. 자, 이 이후 나온 조치이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레오를 주고 바이낸스 코인과 매우 닮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테더에 얽힌 자금을 잘 관리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오 토큰의 백서 역시 최근의 이슈를 회피하기보다는 쿨하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렇게 열린 입장을 취한 것이 시장의 신뢰를 받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돌아서면서 고래들의 거래가 좀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5,000개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고래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고래들의 거래를 추적하는 업체 웨일 얼러트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요. 먼저 2,368만 달러에 달하는 3,000 비트코인의 거래가 현재 시간 19일 새벽 6시 58분에 이뤄졌고요. 이 두 주소 간에 이뤄졌고
그리고 수분 후에 몇 분 후에 논란이 된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서 1,578만 달러 상당의 2,000 비트코인이 또 거래가 됐습니다. 웨일얼러트에 따르면 앞서 3,000 비트코인을 거래한 거래 당사자도 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블록체인닷컴에 따르면요 고래들의 총 거래량은 3,976만 달러로 이렇게 거래가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보통 대형 이익 집단 고래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프루프 리서치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거래는 이달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 많이 상승하면서 많이 현금화를 일단 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이후로 고래들이 큰 이익을 내면서 시장을 떠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인지 여부도 한번 이야기가 됐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USD 코인에 대한 제3자 감사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서클은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하기도 했던 그런 회사인데 5월 17일자로 블로그 게시물을 올렸는데 USD 코인이 얼마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한 거죠. USD 코인은 ERC20 토큰으로 작년 5월에 처음 발표돼서 9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번 회계법인은 그랜스손틴 회계법인입니다. 감사를 맡은 회사가요. 자, 이 회사가 발표한 보고서는 2019년 4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억 9,318만 4,174 네, USDC가 발행이 됐고 적립금은요 2억 9,335만 1,374달러로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USDC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다른 암호화폐 가격 상승 속에서 40% 이상 네, 가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시장 동향과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간 월요일장 자, 힘찬 상승세로 시작하는 암호화폐 시장 동향 살펴보셨고요. 이번 한 주에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열심히 또 여러분들께 시장 동향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블록미디어 굿모닝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콘텐츠들 사랑해주시길 바라고요. 3분 뉴스가 지난주부터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라디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